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1분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뭐 4월이 되면서 2분기에 시작이 됐지만, 자, 1분기에 정말 버라이어티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올라도 너무 올랐죠. 네. 왜냐면은 작년 연말에 S&P 500 같은 경우는 4,169를 우리가 올해 예, 목표치를 잡았거든요. 네. 근데 벌써 그거 다 도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과열된 부분들이 아니냐. 뭐,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은행, 뱅크런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세 재료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앞서게 지금 뭐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잘하긴 굉장히 잘했어요. 은행권의 파산 공포를 이렇게 빠르고 아주 정확하게 막아낸 부분들은 네. 굉장히 지금 뭐 칭찬해 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학습 효과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페드도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이제 뭐 동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올라가려 그러면 이것이 뒷받침되는 어떤 동력이 있느냐? 사실 컨센서스는 있습니다. 적어도 네.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들어가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정황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지금 투자자들은 작년 10월 12일을 지금 최근에 이 사이클의 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정 지으려면은 한 번은 실적이 바닥을 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들쑥날쑥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슬로우 모션이냐,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어찌든지 은행은 막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서서히 확산되는 아주 물흐르듯이 지금 확산되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정부 단체에서는 골디락스냐 안정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내에서 대출 규모가 7%가 줄어요. 이렇게 크게 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금융권은 안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언젠간 한번 동력을 마련할 텐데 항상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죠. 언제 오느냐. 4월 달에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지금 희망들을 갖기 시작한 3월을 마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자 1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질문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를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오르면서 일단 2,500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거 뭐 슬금슬금 다 올라오네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벚꽃 랠리 하는데 사실 2019년도에 벚꽃 랠리가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1983년부터 기록된 이후부터 보면은 10일 이상 연속 상승한 경우를 보면은 19번이 있는데 요게 3월에서 5월 사이에 상승한 경우가 9차례 있었습니다. 이때군요. 예, 네. 벚꽃 랠리에 대한 이제 희망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벚꽃 랠리가 이제 갈라 그러면 증시 바닥을 언제로인가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지금 믿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1,400 환율 1,400도 가서 견뎌냈어. 그다음에 연 최저점 2,150도 지금 우리가 한번 찍어봤어. 그러면 바닥이야. 이제는 올라갈 거야.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주가 확 끌어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톤을 반도체주가 지금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둘이 끌고 가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올해 벚꽃을 보시면은 굉장히 일찍 개화했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이상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징조입니까? 예, 뭐 맞는 시기에 맞게 이게 돼야 되는데 조금 일찍 왔다는 건 지금 주식시장이 좀 서두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벚꽃이 피는데 벚꽃 피고 개나리 피고 목련 피고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세 개가 지금 한꺼번에 다 열렸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많은 업종에서 갑자기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이제 소위 말하는 계단식 안정화 상향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다 확인하고 올라가고 그 대신 전바닥은 내려가지 않는 계단식 상승장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야 아 이제 강세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라든가 실적 같은 거기서 호재가 한번 나와주면 계단식 상향의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 같은 모습들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있는 벚꽃 랠리 하나만을 보고서 우리가 뭐 전체 모멘텀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조금 아직은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벚꽃에 피는 시기를 우리 증시와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계단식 상향인지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은 실적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오늘 오는 7일이죠. 금요일에 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니, 뭐 실적 나쁠 거라는 거는 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실적이 나쁘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제 뭐 개선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시장에 우리 투자자들한테 다가오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어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바닥을 다진 거에 대한 지금 판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좋은 소식들이 좀 몇 개 전해진 게 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의 실적은 4분기에 뭐 최악을 끝까지 적자를 날 것을 지금 3분기에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미국이 웬 뭐 이거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마이크론에 대해서 안전 조사한다고 지금 제재를 가하는 거를 31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호재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이렇게 해서 안전 조사해서 중국 내 매출이 전체 14%인데 그것이 없어지면은 우리 반도체가 또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긴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좀 혼합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수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이 이렇게 하면서 다들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반도체법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피해를 안 보면 마이크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등이 어떤 뭐 반대에 급부로서 마이크론을 중국이 딱 점 찍어갖고 안전조사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수들은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아휴, 1분기 실적 그거 벌써 다 반영돼 있어요. 지금의 초점은 2024년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익 전망치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4월 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현금입니다. 현금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은행권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지금 시장 그다음에 뭐 투자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금을 갖고서 지금 판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금 흐름 좋은 회사 거기에 2024년도 전망이 좋아질 회사 이 두 조합으로 지금 미국 증시는 급격하게 지금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귀와 눈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실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익을 벌써 가이드라인을 주목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서서히 고개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 일단은 다시 신흥국으로 달러들이 이제 유입되는 구간들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 막바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 저점을 4월 중에 통과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나오셔야 되는데 자, 좋은 소식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지금 4개월 선행 지수가 다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지금 수출이 한 번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좋은 면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퍼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발히 가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가 활발히 가야 되느냐. 이 사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현금의 여러분들 비중을 가장 최고치로 높여있을 때가 4월 말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활발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많은, 그러니까 많다는 게 뭐냐면 많은 어려움이라는 게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이요. 진짜 만인 만색이에요. 그렇다면은 증시의 어떤 방향성이 지금 안 좋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현금들을 마련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4월 말경에 들어가셔서 같이 전체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아까 계단식 올라가는 걸 두 번만 확인을 하신 후에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상반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신흥국 증시로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유입되는 구간이지만 4월까지는 현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